힐링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2월 7일 일요일 늦은 밤 시간입니다. 인터넷상에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면 공유하면 도움이 될 만한 그러한 글이 있어서 항상 제가 강조를 하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던 내용이에요. 근데 이분이 이름이 이상건님이라는 분이에요. 보니까 미래에셋에 근무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책도 냈네요. 부자들의 개인 도서관, 또 돈 버는 사람 분명 따로 있다라는 이런 책도 내신 분인데 주식 투자, 적립식 계속 투자에 대한 그러한 글을 올리셨어요. 이분의 이 글 내용은 제가 항상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께 꼭 강조를 하고 권유를 하는 내용인데 마침 마인드가 저와 같아서 여러분들께 소개를 합니다. 주식 어린이라 그러죠? 주린이를 위한 강력한 무기, 적립식 계속 투자라고 나와 있습니다. 스트레스 없이 적은 수익 꾸준히 쌓으며 복리와 강사장을 누린다고 했습니다. 초보자에게 안성맞춤이라고 했습니다. 스트레스 당연히 없이 즐거운 마음으로 해야 되죠. 투자라는 무림의 세계, 고수도 많고 각종 비기도 난무한다. 하지만 고수들의 비기를 일반 투자자, 그것도 경험이 많지 않은 주식 초보자들이 활용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공부도 해야 하고 경험도 쌓아야 한다. 엄청난 내공의 비기까지는 아니어도 간단한 원칙과 방법만 고수해도 돈을 벌 수 있는 길은 없을까? 이분은 강한 내공의 소유자가 아니어도 바쁜 직장 생활과 병행할 수 있는 간단하고 상대적으로 편안한 방법을 선호하는 편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렇게 해서 찾아낸 것이 바로 적립식 계속 투자와 자산 배분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네요. 제가 정액 적립식 투자 방법에 대해서 참 수없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이분 또한 제가 여러분들께 빗대어서 견주어서 말씀드렸듯이 투자라는 무림의 세계, 고수가 많고 각종 비기도 난무한다 라는 표현을 했는데 제가 작년에도 말씀드렸어요. 일반 개인 투자자들은 농부예요. 봄 되면 씨 뿌려서 열매가 맺을 때까지 열심히 농사 져서 그렇죠? 이 식량을 만들어내는 그러한 농부가 그 쌀을 팔아서 가을에 식량을 팔아서 칼 한 자루를 사서 그 칼 가지고 무림의 세계 고수들이 난무하는 외국인과 기관들의 고수들이 난무하는 무림의 세계에 칼자루 하나 사갖고 농부가 뛰어드는 그러한 꼴하고 똑같다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것은 그 견주어 보면, 빗대어 보면 정말 맞는 말이에요. 우리는 그 무림의 고수들이 쓰는 그런 뭐, 이 칼자루, 이칼 쓰는 그런 비법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러면서 달라붙는 거예요. 그 한 자루 가지고. 그러나 그러한 무림의 고수들은 그 칼 한 자루가 아니라 나는 한 자루 쥐었지만 그 사람들은 수백, 수천, 수만 자루를 쥐고 혼자 싸우는 것이 아니라 조직적으로 싸웁니다. 거기를 어떻게 농부가 칼한 자루 사갖고 들어가서 싸워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주식형 펀드에 적립식으로 투자를 시작한 것은 2003년, 2004년도 그때부터 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펀드나 ETF, 요즘에는 ETF가 아주 좋은 것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ETF를 또 개인 종목보다는 ETF로 쌓아 나가는 것이 좀더 안정적이고 분산 투자에 효과가 있습니다. 적립식 투자의 요체는 두 가지라고 생각한다. 일단 만기가 없다는 점이다. 은행의 저축과 달리 투자에는 만기가 없다. 내가 돈을 찾는 순간이 만기다. 마이너스 수익률이라면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 플러스가 될 때까지 계속 투자하면서 버티면 된다. 둘째는 계속 투자다. 장기 투자의 중요성을 얘기하는 전문가들은 많지만 개인 투자자들에게 계속 투자가 더 유용하다고 강조하고 싶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큰 수익은 대개 강사장에서 나온다. 그런데 언제 강사장이 올지 알 수는 없다.
뛰어난 분석 능력이 있다면 매수, 매도 시점을 잡을 수 있지만 그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일반 투자자들이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은 계속 투자하면서 시장에 머무르며 좋은 시절이 오기를 기다리는 것이다. 시장에 머물러 있지 않으면 호시절을 아예 놓쳐버리거나 급한 마음에 추격 매수를 했다가 상투를 잡을 수도 있다. 지금부터 하는 얘기는 제가 몇 번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미국에서 진행한 연구 결과를 보면 주식 투자 수익의 80에서 90%는 전체 보유 기간의 2에서 7% 기간에 발생한다고 한다. 거꾸로 말하면 그 2에서 7% 기간에 시장에 머물러 있지 않았다면 80에서 90%의 수익을 얻지 못했다는 얘기다. 시장을 맞추려고 노력하기보다 계속 투자로 시장에 머무르며 2에서 7%의 그 시기를 기다리는 게 더 편안한 전략이라고 생각한다.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삼성전자를 비교로 하죠. 삼성전자를 어느 정도 올랐다고 다시 떨어지면 살려고 싸게 살려고 팔아버려요. 그런데 경험을 한 사람들 많을 거예요. 팔고 난 다음부터 계속 막 올라가니까 너무 비싸니까 못 따라잡을 거 아닙니까? 그 올라가는 그 기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어느 정도 올라가고 난 다음에 또 조정을 받고 주춤하죠? 그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올라가는 기간은 주식시장에서 빠져 있었잖아요. 매도를 했으니까. 그게 아니라 그것을 오르든 내리든 계속 시장에 머물러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매도를 안 하고, 그러니까 팔지 않고 주식을 가지고 시장에 머물러 있으면 주식이 올라갈 때 그 2%에서 7%의 그 기간에 나는 주식을 안 팔고 가지고 있었으니까 그 주가가 올라가는 그 기간을 나는 그대로 수익을 맛볼 수 있어요. 그런데 샀다 팔았다 하게 되면 그 중요한 그 수익이 올라가는 기간에는 당연히 못 들어가요. 왜냐하면 내가 팔고 난 후에 가격이 막 올라가니까 못 살거든요, 사람들이. 그리고 한참 오르고 난 다음에 조정을 받을 때 그때 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 그 올라가는 시점을 내가 시장에 머물러 있질 않았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효과가 줄어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항상 강조를 하죠. 주식을 샀다 팔아서 수익을 올리는 사람에 비해서 오르든 내리든 꾸준히 가지고 그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이 훨씬 수익이 높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해를 하시겠죠? 적립식 계속 투자를 펀드나 ETF만 적용할 필요까지는 없는 거예요. 직접 투자에도 가능을 해요. 우량주를 매월 일정 금액으로 사들이면 된다. 주가가 하락하면 자연스럽게 평균 매입 단가를 낮추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손실이 났다고 무서워할 필요란 절대 없다. 물론 부도 나지 않아야 하고 돈을 잘 버는 기업으로 투자 대상을 한정해야 한다. 10년 전에 보면 타이거 탑10이죠. ETF 1등부터 10등까지 투자해요. 10년 전에, 20년 전에 그때 탑10에 있었던 회사들이 다 손바뀜이 됐어요. 삼성전자 외에는. 그래서 앞으로 또 10년 후에 현재 탑10에 들어있는 종목들이 앞으로 10년 후에는 또 리밸런싱이 될 겁니다. 손바뀜이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삼성전자 외에는 개별 종목에 대해서 함부로 쉽게 말씀을 못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1등, 2등의 차이가 약간 있는 것이 아니라 1등, 2등, 3등의 차이가 월등한 1등입니다. 삼성전자는 또 부익부 빈익빈이라고 주식시장에서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삼성전자는 돈을 점점 더 많이 벌면서 점점 그 파이가 커져요. 국내 주식시장에서 삼성전자가 차지하는 그 지분 비율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다른 회사들은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나라 경제가 나아졌다, 또 이 주식시장들 매출이 높아졌다, 하지만 삼성전자를 빼고 본다 그러면 미미하거든요. 그것이 효과가. 그래서 삼성전자는 다른 회사들에 비해서 월등히 1등이고 정말 세계 탑클래스의 회사예요. 그래서 삼성전자 개별 주식은 말씀을 드려도 삼성전자 이외의 개별 종목은 쉽게 말씀을 못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안전한 삼성전자 이외에는 ETF 종목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인터넷상에 나온 것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또 제가 평상시에 여러분들께 말씀은 항상 말씀드리는 내용이길래 여러분들께 공유를 한 것입니다. 투자 생활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